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5학년과 6학년에 있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연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겉넓이 구하는 거, 부피를 구하는 거 거쳐서 이제 통계 부분까지 왔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워왔다는 거고요. 앞으로 할 부분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보다 훨씬 쉽다는 거.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내용 보시죠. 네, 첫 번째 개념은요,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선생님, 우리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왜 그림이 나오나요? 하는 친구들, 오늘 배우는 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표현하고 해석한다이죠. 자료를 표현할 때 뭔가 어떤 그림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것을 지금 줄기와 입그림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의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나이를 조사했대요. 어른들의 나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감을 잡으시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서운의 마을 어른들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림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줄기라고 나왔어요. 지금 수학 시간인가 과학 시간인가 수학 시간이에요. 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줄기가 있고 잎이 나왔어요. 나무에는 어때요? 줄기가 먼저 있죠. 줄기에 잎이 달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잎이 달려 있네요. 이것을 우리가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뭘 뜻할까 궁금하시죠? 바로 뭐냐면 한번 예상해 보세요. 나이이니까 3, 4, 5, 6 왠지 뭘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31 예상되시나요? 30, 그 다음 볼게요. 45, 41, 49. 아하, 그렇군요. 줄기와 입그림은요, 뭔가 자료를 표현할 때 줄기에다가 한 가지 기준을 두고요. 그 옆에다가 잎을 달았어요. 그래서 30대를 여기에다가 40대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30이라고 쓴 게 아니라 3이라고 적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31살, 30살, 45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사시는구나, 나이도 다양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위와 같은 그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생님 정답 얘기했는데요. 바로 여기 첫 번째 개념에 나오는 줄기와 잎그림. 여기 줄기가 있고요. 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줄기와 띄어쓰기 잘하셔야 돼요. 용어이기 때문에 줄기와 잎, 띠고, 그림 이렇게 적으셔야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뭘 물어봤느냐? 줄기를 물어봤어요. 줄기는 마을 어른들의 나이를 표현하는데요. 어느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까? 바로 이것은 어느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31살이라고 했을 때, 31살이라고 했을 때 이 3은 어느 자리입니까? 라는 거죠. 바로 10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10의 자리 여기 3, 4, 5, 6, 30, 40, 50, 60. 아, 그렇죠. 10의 자리라고 적으면 돼요. 10의 자리 숫자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0의 자리 숫자 나왔으니까 이번엔 잎을 물어볼 것 같은데 맞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렇죠. 줄기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잎을 물어봐야죠. 잎은 마을 어른들 나이에 어느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까? 여기 잎이 있어요. 자, 여기 또 다시 적어볼까요? 31살, 30살이라고 했을 때 여기 1, 0 이것이 잎이죠. 이거는 어느 자리예요? 1의 자리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1의 자리 숫자라고 적으시면 돼요. 1의 자리 숫자라고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줄기가 4인 잎은 모두 몇 개냐고 했어요. 일단 줄기가 4인 거 찾아볼게요. 줄기가 4다 여기에 있네요. 줄기가 4인 잎 잎이 몇 개냐? 여기에는 잎이 있는데요. 잎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5,
1, 9, 이것이 잎이 되고요. 줄기가 4인, 잎은 모두 3개가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줄기와 잎그림이 무엇이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았고요. 자, 여기다가 줄기에 무조건 선생님, 숫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떠한 자료가 있을 때 그걸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민철이네 반 학생들의 아, 수학 점수가 나오는군요. 수학 점수. 보통 몇 점인가요? 뭐 95점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시험 잘 못 본 친구들은 뭐 52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수학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냈대요.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그래요.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잎이 나와 있어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에 답하시기 전에 일단 그림을 봐야죠. 민철이네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입니다. 자, 수학 점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아셔야지 이게 어떻게 표현했을까가 감이 잡혀요. 자, 줄기부터 볼게요. 6, 7, 8, 9. 자,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 점수예요. 아, 60점, 73점. 아, 그렇군요. 자, 여기 6, 7, 8, 9는 수학 점수에서 10의 자리에 해당되는 것 같죠? 잎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80점대 친구들 점수 몇 점 몇 점 받았나 한번 선생님이랑 생각해 볼까요? 84점, 88점, 86점, 85점, 82점. 아,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80점대를 가지고 수학 점수를 받았군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질문에 답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줄기를 모두 찾았으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